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부모의 특정 자녀를 향한 편애가 나머지 자녀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준다는 주제가 담긴 영상을 바로 어제, 바로 전에 올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모의 편애가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지속되다가 결국 유산을 상속할 때는 아주 드러내놓고 편애와 차별이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엊그제 짧은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밉네요. 간병비가 하루 13만원, 한 달 390인데 요양원은 죽어도 가기 싫다고 합니다. 20억 정도 되는 재산은 두 아들에게 전액 주고 병원비, 간병비는 딸들한테 내랍니다. 너무도 당당하게 아들 며느리는 받은 사람만 효도해야 하는 법은 없답니다. 딸도 자식인데 왜 못하냐고 합니다. 모든 재산은 아들들, 뒷바라지는 딸들. 어찌 생각하시나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산 상속 때 부모들이 여전히 아들과 딸을 구분지어 아들에게는 유산을 몰아주고 딸에게는 유산을 받아도 마음 상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게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캐나다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재산이 많은 부모는 주로 아들에게, 그리고 재산이 적은 부모는 주로 딸에게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약 1억 원 이상의 유산을 물려줄 때는 아들에게 더 많이 분배해주고 1억 원보다 적은 유산을 가진 부모는 아들보다 딸에게 더 많이 상속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그래요. 재밌죠? 하여간 유산 문제는 동서양 구분 없이 다 문제인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유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Like a Hellcat. 인터넷에 아들만 위해 주는 어머니 때문에 소갈이를 하는 40대 따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돈이 있을 때나 가족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 둘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후반 싱글맘입니다. 내가 돈 잘 벌고 잘 살 때는 부모님은 네가 잘 사니까 네가 좀 더 쓰라는 식으로 항상 말을 했습니다. 뭐 가족이니까, 날 키워주신 부모님이니까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든든하게 의지하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내 수중에 있는 돈을 가족에게 쓰는 거니까 하나도 정말 아깝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남편과의 불화로 40대 들어설 무렵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니 하던 사업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많이 어려울 때였어요. 그렇다고 부모님께 기댈 생각은 하나 없었는데 부모님이 먼저 나서서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동생 곧 결혼도 해야 하고 서울 쪽은 집값도 비싸니까 걔가 직장을 다닌다 해도 나보다 더 힘들 거라며 돈을 보태달라고 한 적도 없고 묻지도 않았는데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동생에게 집 없는데 보태라며 2억은 그냥 주시고 몇 년 뒤에 갖고 계신 땅과 산, 이런 부동산 상속할 때도 모두 남동생에게 몰아주셨습니다. 이때도 나 들으라는 식으로 어디 딸이 친정재산 넘보냐고, 누구네 딸이 욕심이 많아서 친정재산을 넘보더라고, 그게 키워준 부모에게 할 도리냐, 그게 인간이냐, 막 이러면서 내 앞에서 욕을 하더라고요. 나는 왜 그러나 그랬죠. 좀 지나서 남동생에게 상속을 해주려고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할 당시 가전제품 살 때 800만 원 보태주신 게 전부입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말끝마다 내가 너한테 보태준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보태준 게 얼만데, 이런 얘기를 아주 입에 달고 삽니다. 차라리 그 800만 원 받지 말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결혼하고 나서 5, 6년이 지날 때까지도 이 얘기를 그냥 수시로 하는 바람에 그 돈 돌려줄까 보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 그깟 800만 원 받아놓고서는 누가 들으면 집 한 채라도 받은 줄 알 정도로 참 모진 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도 돌이켜보면 남동생과 차별도 심했고, 어느 날 아침에는 학교 같이 가자고 찾아온 친구들 보는 앞에서 개맞듯이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맞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닦고 치약 제자리 반듯하게 놓지 않았다고 그렇게 때린 거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맞을 정도로 뭐 큰 잘못을 했나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나이 들어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여하간 아이 둘 데리고 힘들게 살다가 최근에는 하는 일이 좀 잘 풀려서 큰 돈은 아니지만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좀 괜찮다 싶으니까 우리 부모 뭐라는 줄 아세요? 예예. 우리 더 늙으면 우린 네 몫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동생은 서울에 살고 딸도 엄연한 자식이니까 가까이 사는 자식이 보살피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재산은 아들에게 몰빵해 주었으면서 이제 와서는 멀리 사는 자식은 다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딸이 최고랍니다. 부모 재산은 탐낸 적도 없지만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울 수 없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부모님은 너무 잘 만난 듯 싶습니다. 너무 잘 만나서 원망스럽기까지 할 정도네요. 뭐 결론이 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냥 넋두리로 올려봤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90년대 초반 방영돼서 시청률 60%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남겼던 드라마 아들과 딸에 나오는 후남이와 기남이 얘기가 아닙니다. 사연이 또 남 얘기만도 아닌 것이 아들에게 몰아준 상속 때문에 집안에 소란이 일고 또 딸들이 소송을 벌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젠 딸들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아요. 그 부당한 대우에 참지 않습니다. 부모의 편애는 사후라도 자녀들 사이의 소송전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소송에는 성별 간 대결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한 언론사가 몇 년 전 재산 상속과 관련된 소송 231건을 조사했는데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중 56.7%가 딸이었고 29.4%가 아들이었습니다. 그간 부모로부터 유무형적 차별을 받았던 딸들이 혜택받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모양새입니다. 왜 아들이 29.4%냐 궁금하죠? 이분들은 차남, 삼남 뭐 이렇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중 76.6%는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가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습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에는 딸이 확실히 많았고 아들이 포함되어 있어도 대부분 차남과 삼남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아들, 그것도 특히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까요? 이를 진화 심리학에서 바라본 관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인간은 성공적으로 번식 가능성이 높은 자식에게 양육 투자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친족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긴 하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거죠. 어차피 죽고 난 뒤에 물려줄 재산이라 하더라도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니 가능한 한 유전적 근현도에 따라 재산을 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네요. 유전적 근현도. 뭐 유전적 근현도를 여기서 설명하자면 시간이 뭐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혈연관계 내에서 촌수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냥 편하게요. 딱 맞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한 촌수가 가까운 사람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죠. 왜? 내 유전자를 지닌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유전적으로 무관한 사람보다 내 유전자를 지닌 자식이나 혹은 배우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한다. 두 번째 원칙은 먼 친족보다 가까운 친족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긴다. 세 번째가 형제 자매보다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동서양을 떠나 인간의 본능이 다 같다 보니 유산을 물려주는 원칙도 비슷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관련도 없는 사람보다는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그리고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친척에게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지만 자식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실제 유산 상속은 딸보다 아들 그리고 장남에게 더 많이 분배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 상속의 경향은 뭐 어느 시대나 개인의 가치관이나 문화의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구가 까다롭다는데요. 진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큰아들에게 상속을 많이 해주는 관례는 오랜 옛날 일부 다처제 사회의 그 관념이 지금껏 내려와서 계속 이런 행동을 한다는 추정을 합니다. 추정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아마도 이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사람 행동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거니까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가능한 재산을 아들에게 집중해서 아들이 여럿의 아내를 거느리게 하는 편이 자손을 늘리는 데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일부 일처제 사회에서는 꼭 한 아들에게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 저 아들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줘야 자손을 늘리는 데 유리하겠지만 일부 다처제의 그 상속 문화를 여전히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먹물스럽게 오늘 말씀드렸지만 요즘도 나 죽으면 제사 지낼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겠노라고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통하는 일맥상통하는 고정관념인 겁니다. 재산이 많던 적던 유산 상속에 형제자매 사이가 갈라지다 못해 원수가 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게 금액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공평하게 부모가 나를 대했냐 뭐 이런 감정적인 문제거든요.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차별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불공평한 상속 때문에 속 썩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와 이제 안 보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렇다면 우리 세대는 이전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상속과 증여를 할까요? 아들, 딸 구분 없이 장남, 차남 구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고루고루 나눠줘서 다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부모로서 마지막 배려를 해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 세대에는 이제 그 문제가 남은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는 공평한 세상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딸 싸우게 만들지 마시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